안녕하세요. 오늘 김해 선플라울림 삼당지 벚꽃길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벚꽃길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플라울림 실황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선플라울님께서 세팅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선플라울님께서 근무를 하고 나와서 잠도 옳게 못 자고 이렇게.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아, 같이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먼저 가신다고 인사를 나누시네요. 인사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아, 저는 선플라울님 선생님과 같이 가야 하니까. 여러분, 삼낭진 벚꽃길입니다. 삼낭진 벚꽃길입니다. 여러분, 삼낭진 벚꽃길입니다. 여기 또 언제 올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선플라울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유기견들 생명이잖아요. 정말로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꽃 보세요.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생명입니다. 그 생명들을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우리 짱도구가 악성종양입니다. 악성종양이라서 제가 밤에 얻을 때 잠을 못 잘 때는 제가 밤에 잠방을 열니다. 여러분, 잠방 열 때 여러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랑이 또 한 달 반 된 우리 우연이가 있습니다. 정말 우연이를 이방을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게 어디 가서 천대꾸러기가 될까 봐서 요즘에 메스컴도 많이 타고 하니까는 천대꾸러기가 될까 봐서 제가 우리 우연이를 끝까지 제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픈 짱도구와 같이 우리 우연이를 끝까지 여러분 한 생명은 사람이나 같습니다. 사람도 아프면은 사람은 그래도 아프면 아야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짐승은 우리 짱도구는 주사를 놔도 아프다 소리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일 또 우리 짱도구 병원 가는 날입니다. 병원 가는 날이고 마치 오늘도 마음도 꿀꿀한데 선플라울 선생님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김해 주차장에 내려서 선플라울님 선생님과 만나서 이렇게 삼낭지 카페 벚꽃 삼낭지 카페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예. 여러분 정말로 멋있고 정말로 아름답지예.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지예. 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지예. 여러분 잠시나마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참나비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네. 나 여기 오니까는 마음은 편한데 몸은 집에 가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집에 있습니다. 마음 제 몸은 여기 와가지고 있는데 몸은 제 마음은 저희 집에
저희 짱도우와 저희 우연히 걱정이 이내에 저희 남편이 있는데도 그래도 저희 남편이 있어도 아이들은 남편한테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우리 장도구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뭐 뭔가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아, 또 눈물이 올라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뭔가 아는 것 같고 자꾸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유기견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샘플라워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거제도 포항 쉼터 아이들 수제 비누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애용해 주세요. 수세 비누는 때도 잘 가고 좋습니다. 여러분 때도 잘 가고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포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복이 옵니다. 자기한테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자기가 맡은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껏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짱도구 아픈 관계로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마음이 많이 아픈 관계에 여기 오니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정말 여기 오니까는 다시 오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여기 오니까는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정말 꽃도 아름답고 가을입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부족한 이 재생이 TV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응원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께서 자신감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을 만나서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재생이 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 생명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많은 응원들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응원들 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삼랑진 벚꽃 카페입니다. 벚꽃길 카페 선플라워님 실방 장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선플라워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많은 사랑, 많은 응원들 여러분 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이 꽃처럼 이 하늘이 맑은 것처럼 아름다운 아름다운 날들이 됐으면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플라워님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여러분,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랑지 벚꽃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